드디어 D-Day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모두의 삶을 억눌러왔던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는 날입니다. 만 65세가 되어 어르신 세대의 막내지만 접종 개시 첫날에 병원으로 갑니다. 아침부터 봄비가 내려서 우산을 쓰고 미리 예약된 집 근처에 있는 연세 열린 이비인후과로 갑니다. 백신 주사가 접종 후 부작용으로 말도 많고 칼도 많던 아스트라제네카라서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네요. 당초에 공고가 나서 등록했던 날은 오늘이 아니었답니다. 남들이 어떤가를 지켜보려고 마지막 날로 예약을 했다가 날짜를 바꿨지요. 매도 빨리 맞는 것이 낫다고 어르신 세대가 맞는 날 중에 가장 첫 번째 날인 오늘로 바꾸었습니다. 그새 목적지인 열린 연세 이비인후과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3층 병원에 들어서니 어느새 몇 분의 어르신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진표를 작성하고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맞는 분을 보니 좀 떨리기 시작합니다. 확인증도 나올 텐데. 아, 그래도 사람들이 이걸 원하지. 힘빼십시오. 이거를 원합니다. 아니, 차라리 빨리 힘빼십시오. 힘빼주세요. 네. 빨리 힘들어 왔어요. 네. 잠깐만요. 힘이 들었지. 힘빼세요. 주사를 맞은 부위에서 미세한 통증이 느껴지네요. 그 통증도 그리 오래 가지 않고 5분 정도 지나니 사라집니다. 반팔 옷을 입고 왔으면 주사 맞기가 좀 쉬웠을 텐데 아쉽네요. 이제 저도 규정된 15분의 시간이 끝나서 병원을 나섭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때문에 다른 일정도 잡지 않고 오늘은 그냥 쉬기로 하였습니다. 쉬면서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증상을 점검하여 봅니다. 모두가 정상이라 저녁 식사 후에는 예의 한강 걷기를 나섭니다. 백신 주사를 맞으면 마스크를 벗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백신은 맞았지만 마음은 그리 편하지만 않습니다. 구독에 감사드립니다.